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장님 말씀을 듣고 비리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예정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이 축제 달이라고 그러는데 5월, 10월 주말마다 많은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바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미 없으셨죠? 질투미 없으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10월 달에 취임 100일을 맞이했죠. 10월 8일 날. 10월 4일 날 주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주인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런 선포식도 했고 그리고 또 10월 7일부터는 세종축제도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정원 산업박람회도 시작하였죠. 그리고 전국체전이 또 동시에 또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있다가 어제부로 이제 다들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얼굴도 뵙고 싶고 다 정리가 된 마당에 궁금하실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또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도 없지 않는 것 같아서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번에 취임 4기 100일 기념 주전 선포식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참석을 해주시고 또 기사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보고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두 번째로 정원 산업박람회가 처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만 산림청하고 우리 호수공원, 중앙공원, 우리 추모원을 일대로 또 정부청사의 옥상공원까지도 우리가 개방을 해서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처음 한 것으로 인해서 위협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호응도 잘해주셨고 그리고 특히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좀 뵀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우리 관람객들도 우리 인구가 39만인데 38만 7천 명인데 43명 이상 오신 걸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40만 명 이상이 우리 세종시 인구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셨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박람회 개최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원산업박람회에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한 300여 분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다는 것에 제가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수목원 아울러서 연장시켜 본다면 금강변, 이응다리까지 이어지는 일대 자연경관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칠 일이 아니고 제대로 정원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 국민에게 또는 세계인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하게 되면 이제 봄이 되겠죠. 한 4월경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국제 금강정원 박람회다. 뭐 일단은 가칭입니다만 그래서 금강과 우리 공원들이 어우러지는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저는 충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최하는데 지금부터 TF를 만들어서 착실히 추진해서 2025년도 한 4, 5월경에는 국제 공인을 받는 정원 박람회 또 금강에 열려진 금강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원 박람회라는 것을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인연의 조경수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경수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원수 또 화해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강의 아름다운 그런 간변, 수변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상가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수변 상가들이 경기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전원 박람회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세종시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우리 세종시가 거듭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시설도 유치하기에 좀 용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다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공원은 앞으로 착실하게 우리가 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가꾼다면 지금은 그냥 중앙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제 정원법에 의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서 우리 중앙공원을 관리하고 우리 전국민들한테 알리는 데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원산업박람회에서 조성됐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정원, 시민들의 정원은 그대로 조치를 시켜서 조치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발전시켜서 2025년도 정원박람회 때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축제를 올해 개최를 했는데 이 세종축제의 의미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문 3년 만에 열리는 세종축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돌팔구를 좀 찾았다라는 기분이 들으셨는지 굉장한 호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16만 명이 세종축제 때 다녀가셨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세종축제를 정원산업박람회와 같은 기간에 열렸기 때문에 세종축제다운 그런 특성화, 차별성을 얼마나 부각시켰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우리가 다시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원박람회는 4월, 5월에 그리고 세종축제는 10월에 이렇게 우리가 고정시켜서 개최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종축제는 우리 세종시다운 세종시에서만 열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좀 부각시켜서 한글뿐만 아니라 한류문화라든가 우리 전통문화라든가 하는 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낸다면 세종축제 또한 세종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내년부터는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블랙이글쇼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청 관계로 이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만 기상 때문에 일어난 일로 저도 아쉽지만 다음에는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긴 게 사실입니다. 낙화놀이는 어제 15일 날 했는데 같이 보셨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연평사라는 곳에서 낙화놀이라는 이름으로 쭉 해왔습니다. 오늘 시민의 이런 그 시가 주관이 돼서 또 시민들한테 낙화놀이를 전면적으로 소개하고 즐기는 것은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더욱 발전시켜서 이 낙화놀이를 세종시에 대표 축제 중에 하나로 발전시키고 승격시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전국체전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울산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저도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세종시가 사실 시세에 비해서 전국 규모의 체전에서는 성적이 이번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달을 28개 뜨셨는데요. 은메달이 7개, 은메달이 6개, 동메달이 15개로 골고루 아주 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여한 이번이 대개 각 시도에서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2, 3천 명씩 참석했지만 우리는 55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558명이 참석한, 참여한 그런 성과로는 알차게 그런 성과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희망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종시 체육도 점점 발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체육에 대해서 지원과 또는 그 체육회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K4 축구, K4 리그의 우리 축구단을 발족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포츠 토토 여성 청소년 축구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만, 축구에 대한 경기도 더욱더 세종시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축구 팬들한테 부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제가 취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잠재력, 사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조직 문학 때문에 좀 잠식당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가,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오는 공무원들 하나하나의 개인 역량은 뛰어난데, 이것이 조직화되었을 때 그들이 가진 개인 역량이 조직 문화에서 얼마나 더 발휘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이 그 개인의 역량을 얼마나 발휘시킬 수 있는가의 기반이 좀 약하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규시책 경진대회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래서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또 소관에 관계없이, 분야에 관계없이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반짝이나 아이디어를 있으면 제출해봐라. 그래서 배틀 형식으로 우리가 다섯 명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 하는 그런 걸 처음으로 시행해봤습니다만,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 우리 직원들의 호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108건의 아이디어가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발굴이 되었고, 그거를 심사를 거쳐서 외부 인사 또 외부 전문가들이 나머지 다섯 개 그 우수한 아이디어들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다섯 개의 아이디어뿐만이 아니고 108개 아이디어가 하나의 원석 같은 것이다, 잘 가공하면 보석이 될 수 있다 해서 버리지 않고 그 소관실과에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우리 직원들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키고 더 검토할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실과에서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면 여기서도 또 좋은 시책이 나올 것이다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23년도 우리가 업무 계획에는 이렇게 해서 발굴된 신규 시책들을 시책화하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보고 시행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 다섯 건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목만 갖고서는 그 내용을 사실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어요. 플레잉 세종, 그러면 음악 축제 한다는 거, 그게 뭐가 특별한 거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를 시책을 설명드리다기보다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직원하고 인터뷰를 하신다든가 그 시책을 하나하나 좀 파고들어서 취재를 해주시면 매우 좋겠다, 그 직원들한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나 그런 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이런 행사를 끝난 첫 오늘 간담회가 아닌가 싶습니다.